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풍경 이야기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어요. 네. 사람들이 왠지 신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려줘요. 아직 왕인지도 모르는데.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일을 하게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단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얘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나요? 맞죠? 너희 다이아몬드 절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네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안 되지? 네. 여기 남자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늘에서 다스리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왠지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거라고 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단다. 큰 폭풍이 왔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 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맞죠? 또 다른 사람은 집을 부드러운 모래 위에 지었단다. 큰 폭풍이 오자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두 무너지고 말았지. 네. 되게 슬펐겠어요. 태풍이 와서 한 사람은 어떤 모래로 지어가지고 모래가 다 덮였고 말았대요. 우리는 돌로 지은 사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은 반석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르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너희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을 믿는 거는 돌로 뭐지? 집을 지은 사람과 같게 될 것이래요. 네, 여기 다이아몬드네요. 물두멍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잘 따르면 우리는 땅 위에서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될 거예요. 1번은 돌, 집, 2번은 모래, 3번은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에서 살는 사람. 1번이겠죠? 돌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활동을 해볼게요. 시작. 저는 갈색으로 여기를 할게요. 이런 색옷을 입었겠죠? 옛날이니까. 정해졌다. 네. 그리고 손. 손도 나의 빨간색으로 오렌지죠 저게.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나무를 우선 오렌지로 채우고 여기 그 다음에 파란색 새 노란색 너무 힘들어. 여기를 초록색 됐다. 나머지는 다 초록색이겠죠. 야, 너 뭐해? 어, 죄송해요. 야, 너 뭐해? 이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야야야야. 아파. 아파. 네, 연한 모양 말고
도둑이 이겨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를 하얀색으로 하자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 이 여자 사람 옷은 여기를 위에를 롬브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예쁘지 않나요? 드디어 다 있다. 먹기 소감을 아빠처럼. 네, 나머지는 다 사람 머리카락이었죠? 까만색으로도 사람 머리카락을 하고 좀 구분이 잘 되게 녹여요. 까만색 녹여 여기를 그 다음에 물에 이 사람 안 있다. 너무 많아. 얼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네,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